그거였어. 많이 계시나? 콩? 우리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급하게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했어. 뭐야? 역시 국악의 고장 영동. 노래교실의 분위기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수님하고 강혜 가수님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얼쑤!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영화를 시청해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신데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들이 다 무조건인 거 아시죠? 사랑도 무조건이고 행복도 무조건이고 모든 게 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나태주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조건이라는 트로트 노래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자, 여기서 이 노래는 뭔가 에너지가 힘이 느껴지고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담아야 되는데 그냥 무기건조하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런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자에다가 당신을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한 나의 사랑은 때는 또 반짝반짝한 여러분들의 또 하트 눈빛이 또 이렇게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한 포인트는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에요. 특급 사랑이야 할 때는 조금 귀여워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깨들요 특급 사랑이야 이렇게 좀 움직여주셔도 하지. 그렇죠 특급 사랑이야. 이때는 조금 애교 부리면서 앙탈 부리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신나게 특급 사랑이야 이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발음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오케이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Let's go!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이 부르면 쉬고 월요일 날 잘 가서 수술 회복도까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어머니! 화이팅!